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학년 과정이 본격 시작이 됩니다. 응? 그치? 학교에서 지금 수업 들었어 안 들었어? 또 시작했구만. 또 시작했어. 왜요? 아직 과학 수업 안 들었어? 수업은 들었는데 신경 안 나는데. 어디 어디나. 아, 그럼 뭐 했어? 첫날에 뭐 항상 오리엔테이션 하죠. 그래. 오리엔테이션 때 뭐 했는데? 이상한 얘기 했어. 아, 그래. 뭐 어쨌든 12시간. 어? 12시간? 12시간 지적이 됐어. 몰라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배울 과목은 이제 전기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걸 한번 들었으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기와 자기가 뭔지.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전자기력이라는 거야. 전자기력이라는 힘인데, 이게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힘 중에 하나예요. 우주는 기본 힘 중에 하나인데, 자, 전기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가 뭘로 나눠지느냐? 전기력과.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역에 나타나는 힘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나타나느냐? 두 개의 전하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인력과 청력. 청력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발력이라고 해요. 반발력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자기력인데, 자아성을 띠는 물체가 물체에서 나타나는 힘을 이걸 뭐라고 해?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은 그래서 뭘로 나타내냐? N극과 NS극으로 표시가 돼요. NS극. N극과 S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힘이 작용을 하냐면, 자, 인력과 청력,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힘 해가지고 뭐 중력도 배웠고 탄성력, 그 다음에 이 전기력과 자기력, 그리고 또 어떤 힘 배웠어? 마찰력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 힘 중에 이제 하나야. 근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특징이 뭐지? 특징. 이 둘의 특징. 이 둘의 특징은 뭐였다? 접촉하지 않아. 접촉하지 않아도. 접촉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힘이다. 이거였지. 접촉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힘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슷한 예시로 나오면 중력이 있었고, 거기 반대되면 접촉해야만 나타나는 힘들, 뭐 마찰력이나 아니면 탄성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자기력이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배워 나가야겠지. 그럼 대체 이런 힘들은 왜 생기느냐? 그것도 볼 텐데.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어떤 개념이냐? 제가 원자라는 거예요. 원자. 원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자라는 그냥 원자라. 원자는 뭐야? 원자가 뭐예요? 원자요. 원자가 뭐야? 물질을 쪼개다 보면, 쪼개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 원자의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라고 배웠어, 우리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그래서 원자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학적 방법으로. 더 이상 2점 이상 써줬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더라. 화학적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여를 했던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처링 하면 피처링 어떻게 써? FAT. FAT로 쓰죠? Featuring. Fit. 어? 누구? 누구? 데모크리토스. 누구도 안 그랬어. 뭐? 아니에요. 데모크리토스 누구? 돌 타요. 선생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다 원자잖아요. 심지 입신 공간도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군요. 앞에 원자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입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지. 내가 앞으로 가면 뭐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입자들이 밀려나는 거지. 기체 입자. 그 빈 공간은? 뭐가? 빈 공간은 뭐예요? 빈 공간은 뭐냐고? 비운 공간? 항상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무지에도 그러면? 무지도 그러면? 원자 없어요, 무지에는? 그러니까 있죠. 그, 아니, 그 빈 공간에는요? 빈 공간에는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뭐가 채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냐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하되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암흑 에너지는 측정이 되긴 됐고, 암흑 물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존재한다고 가정만 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다 언제냐면, 그럼 그 사이를 벌리면 사라져요. 사실 뭐 이거 사람이 원자 원자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부터 원자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 하나 원자를 이렇게 다 같은 구멍을 다 벌리면 어떻게? 사라지겠지. 아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거죠. 퍼지는 거지. 그게 뭐야? 상태 변화다. 그게 상태 변화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도르타 안에 계신 원자랑 근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뭘로 만들어져 있었어? 원자라고 하는 게 뭘로 만들어져 있어? 전자, 전자. 자, 중심에 이제 뭐가 있고?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 전자. 그렇지, 전자랑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전자. 자, 그래서, 뭐가 뭐? 원자 핵과? 전자 핵, 아니, 전자가? 전자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원자로부터 보면 원자로부터 어떻게 되냐? 원자에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 원자핵은 무슨 전하를 나타내고 있어?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둘 사이에 이제 무슨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인력.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 오! 맞췄어. 찍은 건데.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잖아. 네. 회전을 하면서 무슨 힘이 또 작용을 해? 자, 인력에 의해서 당겨지고 그로 인해 얘는 탈출하려고 있는데 계속 등속 원동. 그렇지. 등속 원동. 물론 원계대로 돌진 않아요.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원계대로 돌진 않아. 나가려고 하는 힘과 등속운동, 등속운동 그만할게요. 얼핏 이제 등속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전자가 이제 일정한 궤도를 돌아 일정한 함수로 나타내는 게 오비탈이라고 해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나가려고 하는 힘과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과 요 힘이 서로 이제 평형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지. 근데요 얼마나 돌겠지? 뭐? 얼마나 빨리 돌려요? 얼마나 빨리 도냐고요? 네. 겁나 빨리 돌려요. 겁나 되게 돌려요. 네, 엄청나게 빨리 돌죠. 나중에 물리를 하게 되면 이 전자의 움직임, 파동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파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질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빠르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0에 한 마이너스 한 몇십 초 정도로? 미터 정도로 빛보다 빠른 거예요? 이거? 네. 빛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빛의 움직임을 가정을 하는 거야. 아, 전자 움직임. 빛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잖아. 전자가 나가고 들어오면 이제 빛이 방출이 되니까 그게 에너지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정전기죠?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전자끼리는 어때? 전자끼리는 어때? 서로 밀어내잖아. 아 진짜? 아...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또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 그렇지. 청력이요? 이거는 이제 청력이 청력인데 정전기죠? 청력이 끈당기는 거 아니고요? 아 연결이 끈당기는 거지? 아 바보 아니야 진짜. 감발력이라고 해요. 네.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부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원자 핵끼리도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지. 정전기적 인력과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가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물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 원자는 대체보다 중성이에요. 원자는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는 핵 전하. 핵에 있는 전하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중성 원자. 무슨 원자예요, 얘는? 무슨 원자예요? 헬륨입니다. 헬륨. 잘생기는 문자. 헬륨입니다. 왜냐면 양성자가 두 개 있거든. 핵자량이 2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네. 원자 번호를 매기는 기준이 요 핵 전하량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헬륨 2번이었나? 네, 2번입니다. 기억이 안 나.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경제적 건데. 기억나게 해드리죠, 지금. 아니, 지금 니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나옵니다. 예? 2단원에 나옵니다. 2단원이에요? 네, 2단원에 나옵니다. 화학과는 규칙성 할 때 아셔야 돼요. 예? 예? 잠깐만요. 진짜요? 나 그때 어떻게 푼 거지? 뻥 같냐? 근데 지금 어떻게 2단원 100점 맞죠? 제가 2단원 100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가 달달 외워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정전기의 약간 성격이 반발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더라. 즉,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볼 건 뭐냐면 전기라는 거야, 전기. 그럼 대체 이 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이클 패러디. 그래. 패러디 이야기 나오긴 나오지. 자, 이 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그런 관계인 거야. 네. 이 전하가 움직여, 전하가. 이 전하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인다. 그때 이 전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자, 동, 혀. 전기가 있고요. 아, 동전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정전기가 있어요. 정전기.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 마찰전기다. 한자 쓸 수 있어요? 어? 쓸 수 있어요? 써봐요, 멋있게. 기억 안 나. 배운 게 너무 오래됐어. 동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전기잖아. 네. 움직이는 전기. 얘는 전기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원자를 보면 원자핵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움직일 수 없어. 뭐가 움직이는 거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야.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유전자라고 해.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이 자유전자가 뭘 하냐? 이동을 해.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한 번만 이동을 해요. 응?
근데 정정이는 자유전자가 이동이 힘들어. 자유전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야. 전류를 흘려주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에 의해서? 자, 뭐에 의해서 그러면 에너지를 주냐면 마찰에 의해. 마찰에 의한 에너지. 이를 통해서 전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 마찰 전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 마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공급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지. 마찰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응? 마찰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이 정전기, 마찰 전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마찰전기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자가 되게 크지? 오늘따라? 그렇게 안 느껴지냐? 그냥 EH판이 참 깨끗하다는 걸 느껴. 열심히 닦았지 내가.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 개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선생님도 안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은 그럼 뭐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은 원래 제목을 지니까 써야 됐었는데. 자, 오늘의. 정수 선생님, 저 쓸지 몰라요. 까먹었네,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 동은 정정이야, 정정이. 동은 쓸 줄 알아요, 동은. 어? 동은 어떻게 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힘, 연관 쓰는 거. 무거운 걸 힘을 써서 움직인다라는 의미잖아. 정은요? 까먹었다니까. 아니 사람이 정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 자, 자 오늘 정전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마찰전기라는 걸 대해서 한번 봐야지. 마찰전기라는 게 대체 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찰전기는 뭐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자, 이때 두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물질이 있고, 한 A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B라는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대전. 자, B라는 물질이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자, 여기는 어떻게 됐냐. 둘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 자, 마찰을 시켰어. 마찰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두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하면, 자, A 쪽에서 예를 들어서, A 쪽에서 이쪽에 있던 전자가 1로 넘어갔다고 합시다. A 쪽에 있던 전자가 1로 넘어간다고 쳐봐. 여기 있는 전자가 1로 넘어가. 그러면, 여기는 전자의 수. 전자가 늘어나 줄어들어, A 쪽은. 줄어들어. 전자가 줄어들어. 여기는 전자가 늘어나겠지. 네. 전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핵전하는 어때? 똑같아요. 핵전하는 둘 다 일정합니다. 네. 여기 핵전하 일정, 여기 핵전하가 일정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냐? 여기는 무슨 전하를 띄게 되고 전자가 줄어드니까 양전하를 띄겠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전하 그 드립 실자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야. 이렇게 띄게 되는 거지. 네. 이때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 대전이라 그래. 대전이라 그래. 대전광역. 대전. 자 마찰에 의해서 뭐 물론 꼭 마찰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야. 헷갈릴 것 같으니까 마찰을 지울게. 비비기. 자, 물체가 뭘 띄는 현상? 전하를 띄는 현상. 전하를 띄는 현상. 오, 물체가 전하를 띄는 거야. 네, 휴지 있어요? 에? 어? 휴지 있어요? 어, 있지. 휴지 잠깐만 주실 수 있어요? 저기. 갖다 줄게. 기다려. 오늘 제가 가야 되는 거 어차피. 왜? 아니 이따 걸려. 어, 옆에다 걸어놓으면 되잖아. 자,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이때 이 물체를 그럼 뭐라 그래?
이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네, 대전체. 대전체라고 하고. 아, 껌을 거의 한 3시간 지났네. 고생했다. 자, 이걸 대전체라고 하는데 그때 전자를 잃는 쪽. 네. 플러스 전하는 뭐? 어떤 게 플러스 전하대? 여기는 A. 전자를. 에? 그 말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A가 플러스 전하를 띄는데 전자를 어떻게 했어? 그 뺏겼어요. 그렇지. 잃는 물질. 잃는 물질이 뭐가 되고 플러스. 그게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는 누가 띄어? 그 전자를 얻는 거. 전자를 뺏어가. 뺏어. 얻었다가 얻는 물질. 그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더라. 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랑 플라스틱 막대랑 비비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물질마다 성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전열이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요, 머리랑 풍선이랑 비비면 왜 머리가 뜨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되어 있죠. 털가죽 같은 거야. 털가죽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털은 단백질 아니야. 먹을 수 있나? 너 머리카락 먹냐? 네, 먹을 수 있죠. 먹어도 죽지. 먹을 수는 있지. 죽지 않죠. 아. 네. 근데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이건 합성수지? 이게 뭐냐? 이거는 플라스틱. 이것도 털가죽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유잖아. 이것도 단백질이구나. 꼭 단백질은 아니야. 헛소리하지 마. 이상한 소리예요. 대전열이라고요. 대전열. 쭉 나열을 한 거. 순서 어떻게 되냐? 뭐부터? 털. 털가죽부터. 털이 유명한 마법풀이 걸렸네. 뭐? 아니 얘기를 좋겠어요. 털이 유명한 마법풀이 걸렸네. 나 고풀, 고풀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털가죽. 그 다음에 유리. 명주. 그 다음에 명주. 명주. 아씨. 새로 쓸게, 새로. 왜요? 가로로 쓰면 너무 칸을 많이 차지한 것 같다. 세로로 쓰겠어. 네, 그런 것도 생각해요. 당연하지. 설가죽, 유리. 아, 유리가? 명주. 유리가? 나무. 나무. 고풀, 아니 고무. 고풀? 고풀이 뭐대? 플라스틱. 고풀 뭐 영어예요? 고풀이 뭐냐면 감기를 얘기해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외우기 힘들잖아. 고풀소. 자, 이렇게 돼요.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털가죽 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쪽으로 올수록 마이너스가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털가죽이랑 명주랑 비비게 되면 털가죽이 플러스잖아.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유리랑 나무랑 비비면 유리가 플러스, 나무가 마이너스. 나무랑 플라스틱이랑 비비면 나무가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다 라는 거. 진짜 엄청난 드립이 생각났어요. 뭐? 오른손으로 비비고. 알았어. 자, 그래서 이 대전열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쉽게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뭘로 외워? 털이. 털이. 뭐 유명한 거. 뭔 소리야. 난 털이 유명해. 그래서 어디에? 고무풀에 붙어버렸네. 난. 뭔 소리예요? 뭐가? 전혀 말이 안 되는데요.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털이 유명해. 나는 털이 되게 많이 나 있어. 뭔 털이 유명해? 유명한 게 많이 난 거예요. 털이 유명하지. 털로 유명하다고. 나는 털의 제왕이야. 털의 제왕. 털로 따지면 세계 1순위. 근데 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무풀에 붙었다. 고무풀이 뭐예요? 고무풀! 악요, 악요! 악요? 아, 너 무식한 티 내고 있네. 아니,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고무풀이야, 고무풀. 풀, 풀! 그레스, 그레스? 그래. 그레스? 그래, 그 풀. 그 풀이 고무예요. 와, 대단.
말을 봐야 돼. 그니까, 붙이는 풀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그 붙이는 풀. 아, 지금 그레스라고 하는데 맞다 그랬잖아요. 그레스는, 그니까, 그. 글루, 글루. 됐냐? 글루. 장비인데. 아, 아, 그 공은 풀을 말하는 거야. 아.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털.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 붓은 없어요? 없어. 이렇게 일곱 개 외우시면 된다고. 네. 알겠어요? 네. 대전열이 이렇게 되더라. 네. 라는 겁니다. 알겠지? 네. 어? 네. 자, 그래서 대전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의 특성. 아까도 봤지만,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정의를 해보자. 전기력이라는 건 뭐야? 전하를 띠는. 전하를 띠는 뭐 사이에? 물체 사이에. 네. 물체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 그렇지, 작용하는 힘인데. 작용하는 힘이다. 근데 이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럼 네.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느냐? 인력과 청력이 있더라. 청력. 인력은 뭐야? 끌, 인, 자 쓰는 거야. 끌, 인. 네. 끌어 당긴다. 청력은 밀어낸다. 밀척 자리, 밀척. 그래서 척. 인력은 뭐야? 끌어 당기는 힘. 척. 끌어 당기는 척. 끌어 당기는 힘.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다른. 서로 다른 전하끼리 끌어 당기니까. 남자 여자 서로 끌어당기냐? 남자끼리 결혼 할 수는 있지만 그림이 좀 그렇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응? 플러스 마이너스랑 누구랑 달라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랑 달라붙냐? 네. 뭔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소리야. 어? 자, 보통 이제 BL이나 이런 거는 BL 그렇잖아. 보이즈 러브.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몰랐냐? 네. BL이 그런 뜻이에요. BL. 요즘에 그 네이버 웹소설 같은 데 들어오면 BL 겁나 많더만. 자, 청력은 뭐? 솔직히 그 프리드로에서 봤죠?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말고. 밀어내는 힘. 프리드로에서 봤어요. 뭐와 뭐?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작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 그러니까 인력.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런 거. 들어가. 청력, 쩔루가 쩔루가 하는 거지. 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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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옆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 남자애라고 쳐봐. 뭐, 뽀뽀 뭐 이럴 수 있어. 아, 뺨만 쳐봐. 뺨만 쳐. 여자애들 뽀뽀하면 걔도 뺨만 할까? 사귀는 사이인 거. 걔네들은 뺨 같은데. 뭐 어쨌든 전기력이랑 이런 거, 인력과 청력이 있다. 두 가지의 큰 힘이 있는 거야. 자기력도 마찬가지야. N급과 S급 인력. N급, N급, S급, S급 청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왜?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특징이 있느냐? 전기력의 특징. 자, 얘네 뭐 하지 않아도 접촉하지 않아도 접촉하지 않아도 뭐 한다? 작용하는 힘이다.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네. 근데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긴 한데 일단은 가까울수록 힘이 세겠지. 네. 그래서 거리가 뭐할수록 거리는 작을수록 힘은 어때? 전기력은? 전기력은 강하다. 강해집니다. 또한 전하의 크기. 전하의 크기 엄청 커. 전하의 크기가 커지면 이때는 전기력은 어떻게 될까? 끌어안된다. 반칙 커진다. 커지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의 크기에는 비례하는 게 전기력의 힘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뭐 쿨롱 힘이라거나 이런 걸 좀 배울 거야. 물리는 좀 깊이 들어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피카츄는요, 피카츄 100만 볼트는 동전기예요, 동전기예요, 동전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거잖아. 전기뱀장어 생성한 거. 아 진짜로요? 전기뱀장어, 그건 동전기야. 전기뱀장어 동전. 어떻게 근데 그게 어떻게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고? 내부에서 전류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극을 보내는, 무슨 극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보내지 당연히. 아 플러스 마이너스 보기 다 있어요? 그래 쫙 하는 거예요. 두 배요? 깨기에 마지막? 양쪽 전화를 다 보내니까 전류가 통하는 거지. 한쪽만 흘려서 절대 안 돼. 그럼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피부에서요? 겉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에 있는 애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는구나. 태우는 게 아니라 감전시키는 거지. 감전은 화상이잖아요. 화상을 비껴버리는 거예요. 왜 화상이게? 약간 그거 화상하고 비슷해. 왜냐면은 전기도 단백질을 구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리야? 거 아니에요? 전기가? 그런 거 아니거든. 뭐예요 그러면? 전기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의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야. 아 과부하가 걸리는 거구나. 네. 그래서 뻥.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뭐? 아니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전기뱀에 감전되면 가까이서 죽어. 아 진짜 죽어요? 그래. 그렇게 쓰요? 당연하지. 어디 살아요 걔는? 아마존. 아 진짜요? 어 아마존. 네 싸나고요? 모르겠어요. 그만합시다. 그게 아닌데 무슨 뭐 배워드릴 수 아니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싸나냐고? 네 뱀장어 적으로 다 싸나고요. 아, 뱀장어 이쪽은 다 싸나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겠지. 뭐 별미 별미. 먹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옆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눌러요. 누르시고 옆에 문제 푸세요. 예, 예. 제대로 안 하냐? 눌렀어요. 그래. 오늘 풀어. 사실 안 눌렀어요.